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서 2117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1510만 명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요. 100년 후에 한국은 인구가 1500만 명을 겨우 넘길 거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여 명인데요. 이대로라면 100년 후에는 5분의 1로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서울 인구는 977만 명에서 262만 명으로 줄고요. 경북은 268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줄 거라는 예상입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역도 현재 12곳에서 100년 후에는 200여 곳으로 크게 늘어서 전국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든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안일하게 대처할 시기는 지났죠. 지금부터라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8월 2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시작합니다. 한국을 대표할 상품 어디 없나요? 코트라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대표급 세계인류 상품을 찾습니다. 세계인류 인증서와 로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의 품격과 가치를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검색창에 세계인류 상품을 검색하세요. 세계인류,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8월 2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하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지난달 30일 경북 불교문화원이 창립했는데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안동 귀향 운동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북 불교문화원 초대 이사장인 호성스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또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어집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한 전격 폐지가 됐어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선이 또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일괄 상향이 된 건데 아무래도 이 반대 여론 의식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반대 여론을 의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갖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집값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상위 2%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말씀하신 그 11억 으로 해서 세금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예외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고 그런 여론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여당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 목적으로 계속 뭐 20년, 30년 한 곳에 거주를 했는데 그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의 논란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집 하나 있는데 집값 정부가 다 올려놓고 이렇게 종부세 네. 부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반대 여론을 의식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럼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이번에 상위 2% 부과안이 폐지가 되고 11억 원으로 일괄 상향된 걸 좀 반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지지층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그러면 부동산 개혁이나 이제 부동산의 조세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런데 네. 지금 정책이나 법안을 보면 계속 후퇴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더 많이 후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전에 계속 추진하고 있던 부동산 정책이 전부 지금 다시 후퇴를 해서 이래가지고 부동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이게 이제 현실론과 그다음에 지지층의 여론 사이에 상당히 간격이 생긴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선거를 앞두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그런 여론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네. 분석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정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지층의 비판과 이런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건 아니라고 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공제액을 9억 원에서 원래 12억 원까지 올리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합의가 돼서 11억 원으로 상향이 된 건데 부동산 또 문제는 차차 짚어보고요. 근데 요 사이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내부 문제로 아주 시끌시끌해요. 우선 여당부터 네. 좀 살펴보면 요즘에 대선 경선 후보보다 이분이 더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이걸 두고 이재명 지사 보훈 인사다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주목을 받고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주목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황교익 씨가 전면전에 나서서 네. 정치 뉴스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잠식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의 블랙홀처럼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황교익 씨가 직접 본인이 이제 SNS 글을 올리고 발언하고 이러면서 또 방송에 출연하셔서 네.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당 전체 경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재명 지사 개인에게도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황교익 씨는 뭐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본인이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다 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제 항변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좀 강한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저는 이제 이 사안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JTBC에 네. 출연을 해서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정정당당하게 서류 면접을 거친 후보자인데 내가 왜 네. 포기를 해야 되냐. 그 어떤 네. 누구가 와도 그러니까 대통령 네. 할아버지가 와도 권리 포기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뭐 이제 이낙연 후보를 떨어뜨리는데 뭐 이제 하겠다 네. 또는 조금 심한 말을 하셨어요. 그거 이외에도 네. 그 뒤에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아마 이낙연 후보가 얘기한 건 아니고 캠프에서 무슨 이제 친일 얘기를 좀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황교익 씨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격한 언어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분들을 향해서. 네.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문제로 이슈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뭐 원래는 인사 문제였어요, 그냥.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황교익 씨가 나와서 이거 절차에 따라 다 했으니까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네. 문제가 이렇게 크게 저는 확대됐을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 낙선운동을 하겠다. 근데 또 그 말을 했던 사람들에게 좀 좀 심한 말을 또 했거든요. 네, 이게 다 알려져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낙연 네.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일본 도쿄나 뭐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다. 그러니까 친일 프레임을 네. 씌워서 그렇죠. 황교익 칼럼니스트도 그걸 맞받아 친 거죠. 네, 일본 그렇죠. 총리가 어울린다 이렇게 해서 또 그렇죠. 이게 논란이 되고 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네. 정치적인 것과는 좀 별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정치적 문제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아 임명 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죠. 이게 임명 자체에는 논란은 될 수 있지만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황교익 씨가 이런 SNS 글이나 이런 이제 뭐 얘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확산됐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네. 논란은 됐지만. 그런데 네. 이런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나 이낙연 캠프 측에서 계속 이제 독설을 쏟아내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이 문제가 정치 문제화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해졌고, 지금은 정무적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네. 원칙과 절차를 지켰으니까 다 오케이라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말씀을 네.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르내리는 게 그럼요. 옳지 않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지사도 굉장히 난감한 입장일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임명을 좀 철회하거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슈가 이제 정치적 이슈가 됐으니 정무적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원칙이 맞냐 안 맞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이슈 자체가.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네. 본인이 사퇴를 하시든 아니면 이제 절차상 이게 경기도의회 청문회하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이제 임명을 하는 건데 네. 도지사가 임명을 철회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황교익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게 정말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큰 문제를 막는 길은 그거다. 말씀을 네.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와 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워낙에 이게 득이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캠프에서 내에서도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이 문제가 확산되면 될수록 네. 이재명 기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계속 뭐 인사 문제가 이재명 지사의 어떤 뭐랄까요 그 스타일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황교익 씨 같은 분이 이제 거친 언사를 계속 하시게 되면 왜 저런 사람을 임명했지? 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만약 황교익 씨가 계속 공격을 해보세요. 뭐 친일로 몰아붙이고 이낙연 후보를 예를 들면 네. 예를 드는 겁니다. 또는 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뭐 온갖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네. 한간에 떠돌고 있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의혹들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주당 전체에도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시키는 건 양측 다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황교익 씨가 이거 확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빨리 네. 마무리 짓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녹록지가 않아요. 이준석 대표가 저거 곧 정리된다. 원희룡 전 지사하고 이렇게 통화한 내용 때문인데 이 저거가 칭하는 게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을 그 인물이냐 아니면 윤석열 네. 전 총장과의 갈등 그 상황이냐 이걸 두고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저는 뭐 그냥 제가 뭐 전문을 보지 않았으니까 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원희룡 지사는 그게 분명히 윤석열 총장을 지칭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그쵸, 후보를.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지금 상황에 전문을 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어느 하나가 맞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뉘앙스로 보면 이제 원희룡 전 지사의 말이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 전문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녹취록은 공개를 했는데 그 이제 일부만 가지고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전체적으로 맥락을 다 봐야 되는데 네. 그럼요. 네. 당연히 왜냐하면 원희룡 전 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재까지는 원 지사의 말이 어느 정도 더 사람들한테는 먹힐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공개를 해버렸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 말이 맞을 텐데 공개를 안 하고 있으면서 원희룡 지사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사람들은 원희룡 지사의 전 지사의 말에 더 신뢰감을 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윤석열 후보를 향한 얘기 아니겠나라고 하는 일반적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원희룡 후보는 굳이 이걸 왜 이렇게 공개를 했을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불만이고. 원래 두 분이 되게 친했잖아요. 친했죠. 근데 네. 이제 경준이가 토론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정책 발표회로 바뀌었는데 그때 네.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예요. 네.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를 했고 선관위에서 출범한 뒤에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네. 밀어붙였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이가 갈라졌고 두 번째는 또 무슨 일도 있었냐면 그 대선 후보들 모았잖아요. 두 번이나. 네. 그때도 원희룡 전 지사는 반대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당대표가 여러 가지 개입을 해서 뭐 이렇게 주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고 후보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방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몇 가지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하나도 다 먹히지 않아서 감정이 네. 상했다고요. 알겠습니다. 25일 토론회 이 발표회 형식으로 바꿔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걸 두고도 후보군에서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죠. 두 가지 의견이에요.
그걸 토론회로 해야지 발표회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발표회는 토론회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고 검증도 안 되는데 가장 이제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의미가 없다라고 네. 얘기하고 홍준표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쪽이 또 윤석열 후보 측은 뭐라 그러냐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왜 이런 걸 하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해야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와서 해야지. 또 예비 후보로 다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등록 안 한 사람을 그럼 불러서 할 거냐. 누구를 네. 기준으로 부를 거냐. 이런 논란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양측 다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쪽은 왜 이걸 토론회로 안 하냐고 불만이고 네. 또 반대쪽 이쪽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걸 왜 하느냐고 불만이고 네.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상당히 저는 제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봐요. 윤석열 후보는 뭐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될지 하는 부분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취소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모두 다 그럼 참여할 거냐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만약에 정책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다 참여할 거냐 아니면 일부만 참여할 거냐. 일부만 참여한다고 하면 그게 의미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아직까지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건 정말 김 빠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계속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불만을 불러올 수 있고 이걸 계속 추진하는 걸 강행하다가 또 내부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뭐 두 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설득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들어오게 해서 참여하게 한다고 하면 겉으로는 그냥 봉합되는 면으로 보이겠지만 그게 만약 실패하게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또 논란의 어떤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여당 좀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지금 김두관 후보가 자가격리 중이잖아요. 네. 경선에도 좀 비상에 걸린 것 같은데 김두관 의원은 본인을 빼고 토론회를 한다면 이건 공정한 경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죠. 이거 뭐 개인적으로 방송을 출연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함께 토론회를 하는 거는 네.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디어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김두관 후보만 영상으로 연결하는 방법. 네. 이런 방법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요. 네. 다른 후보들 현장에 오더라도.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다 영상으로 하든지. 네. 뭐 그런 방법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내일로 예정이 돼 있던 토론회가 있었죠. 더불어민주당. 네. 일단은 연기가 됐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격리 들어가는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네. 한 명 자가격리 들어간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럼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치권에서는 사실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일이긴 한데 SNS나 이런 쪽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요. 국가혁명당 네. 허경영 명예대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워낙에 네. 특이하게 선언을 그렇죠. 해서 네, 화제를 좀 몰고 있어요. 그분 뭐 특이한 옷을 여러 가지로 갈아입고 오셔서 막 하시더라고요. 네. 또 이제 공약도 원래 좀 뭐 우리 표현을 하면 제 그냥 표현은 약간 과장된 이런 이제 공약도 많이 하시고 이런데 네. 그분의 어떤 캐릭터 같아요. 저는 그분이 이제 그런 캐릭터를 계속 유지해 왔고. 그런 캐릭터를 어찌 보면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캐릭터 때문에 좋아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런 캐릭터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당선 가능성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본인은 계속 대선에 출마하면서 네.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그를 통해서 팬층을 만들고 본인을 지지하는 팬층이 넓어지는 것이 본인의 목표 달성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선 후보 출마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분이 당선 안 될 거라고 제가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네. 현재로서 당선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나오겠어요? 그 출마해서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확대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저도 판단입니다. 본인의 목표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이용해서 본인의 팬층을 만들어내고 본인의 어떤 지지층을 확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백마를 타고 이렇게 네. 장군 옷을 입고 예. 행주산성 대천 문 앞에서 이렇게 회견문을 읽었는데 예. 이번에 대선 출마가 세 번째 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켜서 언급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쇼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944세대 대단지로 안동의 랜드마크를 바꾸다. 명품 커뮤니티로 안동의 자부심을 바꾸다. 착한 분양가로 안동의 프리미엄을 바꾸다. 안동,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 안동 영무예다움 포레스트. 9월 오픈 예정. 1588-7349 영무토관.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달 30일이죠. 경북 불교문화원이 창립했는데요. 다양한 문화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훈민정음 해를 보내 안동 귀향운동도 그중 하나인데요. 경북 불교문화원 초대 이사장이자 봉정사 주지시죠. 호성 스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호성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30일이었어요. 경북 불교문화원이 창립을 했는데, 경북 불교문화원이 이렇게 창립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예, 지금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게 창립된 게 우리가 사는 지금 모습, 과연 이게 진실인가? 네. 또 우리가 표현하고 그러는 것이 진짜 웃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좀, 왜냐면 다 모순 속에 살아가니까요. 네. 그래서 그저 참 뜻 있는 좋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뭔가 바뀌어보자. 그래서 우리 지역 불교계가 지역에서 이루어진 각종 문화 사업에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불교계에도 제대로 다양한 그 사업이나 그런 걸 좀 해보자. 그래서 그동안에 안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제대로 그 일반 사람들에게 그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불교계는 각종 사업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우리 불교계 이미지도 또 제고하고 또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네, 사회 각계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불교가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종교를 좀 뛰어넘어서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는 게 목표네요. 예, 맞습니다. 모순 속에, 예,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 이렇게, 예, 화합을 또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북, 예, 예, 불교문화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해 나가게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 경북 불교문화원의 그 설립 취지는 사회 통합, 네, 또 지역 문화 주권 운동, 또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또 사회 교육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데 그 뜻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사찰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동안은 그 사찰에서 나름대로의 그 사업이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걸 좀 통합해가지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자. 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우리 민족유산의 보고인 사찰 문화재의 체계적 조사 발굴. 네. 두 번째는 전통 사찰의 위상과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또 세 번째는 봉종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그렇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홍보 프로그램. 네. 또 네 번째는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 화합의 장 마련. 또 다섯 번째는 우리 지역의 명사 초청 인문학 아카데미. 또 여섯 번째는 현장 문화재 강연 등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하고 네. 또한 우리 지역에는 그 훈민정음 해례봉과 네. 아주 깊은 인연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훈민정음 그 해례본을 우리 지역의 그 주권 확보를 위한 해례본 귀향 추진 시민운동 또 한글 보급의 전초지였던 강경도감 현대성 설치 등 이제 각종 사업들을 좀 이렇게 추진해 가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 문화, 교육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의 일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스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훈민정음 해례본 귀향 시민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네,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동은 지금 현존하는 훈민정음 해례본 두 책이 나온 곳이거든요. 네, 해례본 간송본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이제 간송본하고 또 네. 지금은 이제 상주본이라고 했는데, 네. 그거 이제 두 개가 다 우리 지역에서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간송미술관에 가 있는 거는 국보 70% 지정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지역에서 1940년에 그 발견되어 갖고 그 간송 그 선생께서 그 사가셨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소식은 그때 간송미술관이 지금 운영난에 어려워가지고 네. 이것을 토큰 판매한다라는 가슴 아픈 뉴스 나왔잖아요. 네, 1억 원씩 판매를 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문화재는 원래 있던 곳에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 가치가 더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안동은 5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소중한 유산을 보존한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 불교에 또 우리 안동의 시민단체 또 우리 시민들이 예, 참 노력해가지고 해례본 귀향운동을 좀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송미술관에서 파격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토큰 판매. 개당 1억 원을 예, 예. 판매하려 한 건데 이 기사를 접하셨을 때 그 안타까운 예. 마음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거 딱 접했으면 좀 뭐 멍하더라고요. 아, 이건 아닌데. 네. 네, 이건 아닌데는 참 안타깝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불교문화원이 이번에 창립되면서 우리 지역 이게 그 귀향운동을 좀 네. 해야 되겠다. 네네. 그런 생각이 더 간절했죠. 안동 광흥사가 훈민정음 해례본과 인연이 참 깊잖아요. 이 인연에 대해서도 예, 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주의 그 배모 씨가, 네. 숨겨놓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사실, 그 당시 발견 당시에 법원에서 광흥사 복장에서 도굴된 것으로 판결 났거든요. 네네. 그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강하게 그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거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한 게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은 네. 이런 소중한 책이 그 개인에 넘어가서 그 돈에 뭐 얼마고 그런 데는 건 그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이거는 다시 우리 그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된다. 네. 그래서 광흥사하고는 그래서 광흥사 나왔기 때문에 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흥사가 훈민정음 해례본이 인쇄된 곳이고 또 원소장처라고 예. 보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떤 근거 예. 때문이죠?
예, 그, 뭐, 근거는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제 그, 한글 창제, 네. 했을 때 신미 스님이 주가 됐고, 네, 네. 그, 학조 스님이 계신데, 학조 스님이 우리 지역 스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광서 에르람에서 출발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 처음에는 1946년, 1446년 집현전에서 완성되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뭐 이 책이 어디서 찍었 출간됐다고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안동에서, 그 광사에서 강경도감, 거기서, 훈민정음을 이렇게 여러 부 좀 찍어가지고, 네. 유통이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곳에 남아있는 것도, 그 학조스, 신미스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네. 학조스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그렇게 복장에다가 이렇게 숨겨뒀죠. 네. 숨겨줬던 것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아주 밀접한 그 인연이 있죠. 원소장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지금 광흥사가 원소장처였던 훈민정음 해례본 행방이 예. 묘연하잖아요. 베이키시가 가지고 예. 있다곤 하지만 그게 알려지지 예. 않았기 때문에 예. 하루빨리 좀 찾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워낙에 오래 끌어온 문제이기도 하고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해결책 가지고 계세요? 예,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우리 그 경북 불교 문화뿐 아니라 안동 그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경북 그 불교 문화원 창립 취지도 그 먼저 가장 나오는 게 이제 화쟁이거든요. 네. 우리의 갈등과 원인은 사실 집착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주에서 은닉된 국가 보물도 이분도 재문에 눈이 멀었잖아요. 지금 돈을 뭐 얼마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는 네. 은닉자가 좀 뭐 물질적 가치로 이걸 꼭 환원 얘기하지 말고 네. 원래 문화재 네. 예, 원래 우리의 소중한 정말 안동으로 네. 이렇게 들려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건 뭐 우리 안동의 자랑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자랑이건 세계적인 자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좀 집착에서 벗어나서 대의적인 큰 마음을 해갖고 다시 원소장처로다가 이렇게 돌려주고 네. 또 이것을 혹시나 또 해례본을 사고파는 네. 우를 범하는 것은 정말을 안 되겠다 네. 생각 강력하게 하거든요. 네네. 하나 짚고 넘어가면 대법원에서 이 베이키 씨가 절도죄에 관해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또 민사에서는 현재 국가 소유라서 혼란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빨리 좀 회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모두의 바람일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요. 또 경북 불교문화원이 화쟁에 바탕한 불교 이념을 시대의 정신으로 구현하고 지역 문화운동에도 적극 나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화쟁이 과연 뭐고 화쟁이 시대 정신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이제 화쟁하면은 원효와 의상 스님을 그 연상하거든요. 네네. 이게 두 분의 삶은 정말 화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보면 고진멸도 사성대. 그러니까 네. 괴롭다.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 집착에서 온다. 네. 그 집착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도를 닦아라. 이게 고진멸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화쟁이에요. 그래서 화쟁이 됐을 때는 우리 사회가 서로 물욕과 또 탐심이라든가 지금 이런 게 우리 사회에 꽉 차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화쟁이 되는 그 단어만 들어가면 그 다 논쟁으로 화합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야말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사는 세상에 꼭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더 크게 나가게 되면은 그 화음 세계거든요. 네. 그 화음 세계는 다 같이 어우러진 세상. 그러니까 법성 원룡부의상 제법 보동 불례적인데 법성은 원룡하여 둘이 없고 제법 부대 본래장 원래부터 우리의 세상은 흔들림이 없거든요. 네. 정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이 화쟁이 아닐까. 그래서 또 이 지금 같은 시대가 네. 좀 혼란이 오잖아요. 네. 서로 대립과 갈등 또 내로남불 이런 거를 화쟁이 부각돼야 네. 서로 치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립이 워낙에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네. 화쟁을 통해서 화합으로 갈 수 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네. 앞으로 경북 불교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 잘 되길 바라고요. 또 진행이 네. 되면서 라디오는 종종 연결을 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좀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격려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북 불교문화원 초대이사장 호성 스님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번 주는요,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되고요. 또 중개수수료 개편안으로 인해서 정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충돌하는 내용이 이슈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8일부터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는데, 이게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극소수 임대사업자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면서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거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그런데 네. 이사님 먼저 이 임대보증보험 이게 뭔가요? 우선 이제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이제 그 본인들이 낸 보증금을 실제적으로 원하는 시점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임대업자들한테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입자분들이 보증을 사기 위해서 뭐 주택보증공사라든가 이렇게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번에는 임대인이 먼저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라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계약하고 나중에 계약 끝났을 때 혹시 집주인이 돈 안 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세입자가 따로 가입을 해야 됐다면 임대사업자 네. 가 이번에는 보험에 가입을 해서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조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입하지 않으면 징역이 최고 2년이나 되고 벌금도 2천만 네. 원이 된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조치인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실제 소액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 사업자라든가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주택의 평가 금액을 기존보다는 좀 높게 해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거래 시세 같은 게 나오니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보험사에서 이제 가입을 해주는데 네. 문제는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단독주택 같은 거는 평가 금액이 안 나오는 입장에서 네. 본인들은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안 해주는데 그럼 자기네들은 이런 이제 범법자가 돼야 되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도 갖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가입하고 싶어도 지금 뭐 할 수가 없는 거다. 시세 평가가 어려워서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현실하고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제 그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뭐 그 전세를 끼고 그 투자를 하시는 뭐 백세 뭐 투기꾼들에 의해서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뭐 이래서 이제 깡통주택도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정부 입장에선 이런 정책을 갖고 가는 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보지 않고 크게 이슈화됐던 부분들만 이제 이렇게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네. 예, 시장에서는 말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확히 깡통주택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KB라든가 한국부동산원 들어가서 시세라든가 전세 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립주택이라든가 신축 빌라를 해서 이제 그 길거리 보면 뭐 현금 2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주 봐요. 플래카드들. 네네. 예, 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빌라라는 게 시세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실제 전세 세입자를 먼저 얻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전세 가격 자체가 실제 거래되는 그 매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난이 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살 수가 있지만 문제는 그것도 내용을 모르고 들어갔던 전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취급이 돼서 경매에서도 처벌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구매할 때는 내 돈 안 들어가서 좋은데 그걸 거꾸로 네. 생각해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 보험을 가입하는 기준을 완화해서 모두가 다 가입하게 네.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시가격. 기준 시가 적용 비율을 현행 1.7배에서 1.9배로 올려서 보험사 가입 늘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도 실행이 네. 어려운 건가요? 네, 가장 크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소액 임차인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원룸이라고 하는 방들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소액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집을 주소를 이전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그 보증금을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 이제 공시가격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갖고 있는 보증금보다 본인이 가입해야 되는 보증보험이 더 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아예 가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18일부터 실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치가 정말 정확하지 않다.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소도시 원룸 같은 경우, 대학가 주변 같은 경우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돼야지 이게 가입을 받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시지가에 대한 평가금액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기준치를 다 정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네. 영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그 강력한 조치는 좀 제외를 해주. 셔야 되는 형평성이 맞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아파트만을 취급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험이나 금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원룸에 대해서는 좀 제외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그 기준가를 뭐 좀 더 완화시켜준다거나 네. 해주셔야지 이걸 일괄적으로 그냥 평가 금액을 1.7배에서 1.9배로 올렸으니까 가입하라.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뚜렷한 대안은 없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임대보험 문제가 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거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왜죠? 예, 아까 앵커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보험료 납입 기준이라는 것이 네. 그 보장을 받아야 될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이 되다 보니까 네.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크면 클수록 납부해야 될 그 보증금도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반전세라든가 차라리 그걸 내야 되는 재산 보유세도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니까 차라리 반전세나 월세를 택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금액들이 정말 그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제 역대 최고 가격까지 나오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난이 심각한데 임대보험 네. 시행하면 전세난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한 554억 전 그 금액 정도가 반환되었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이제 그 규제가 됐고 오히려 뭐 전세 안정화됐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 10명 중에 6명 정도가 1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100채 이상 가정을 이번에 뭐 깡통주택 문제됐던 분들은 거의 전체 비중이 0.04%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나머지 영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들 사업자들한테 너무 과학권 확대가 된 거고 거꾸로 이제 그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좀 짜게 계셨던 분들 또 월세를 전환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영세한 세입자들한테 더 어려운 상황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잠시 8일부터 시행이 돼서 이제 3일 찬 건데 네. 앞으로 이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어떤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 이슈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네. 제안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네. 이거잖아요. 17일 날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이때 시장의 의견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우선은 지방시장에 계신 분들의 가장 큰 피해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9억에서 10억 이상 돼서 0.9% 수수료 최고율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히 크다라고 시장에서 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조정이나 의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있어서 이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9억 이상 되는 그거에 대한 것들이 0.9%니까 이거를 0.7%로 낮춰라. 말 그대로 고가주택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실제 저희가 살고 있는 중저가라든가 중소도시 가격에 해당되는 2억에서 4억, 6억까지 구간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실제 매매 거래를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나는 부동산 가서 특별한 서비스 받은 거 없고 네. 스타 한번 보고 계약서 한번 썼는데 100만 원 돈 내야 되는 거 너무 커. 이런 불만이 큰 거고요.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나는 이걸 한번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매물을 잡기 위한 광고 홍보비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단 한 번에 거래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양쪽의 입장이 모두 다 이해 가는 것도 사실 맞아요. 그렇죠. 집을 보고 그 수수료 내는 거 나중에 줄 때 아깝고요. 근데 또 중개 입장에서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걸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입장인데 중개사들이 이번에 이런 개편안 반대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가 주택일수록 해당 물건을 거래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그 매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견들을 되게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매물을 걷어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실제적으로 이 매물이 살아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본인들도 검증도 해야 되고 그걸 고객 서비스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직원들이라든가 또 이 실제 그 물건에 대해서 거래하고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생겨날 수 있는 리스크를 모두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이거에 대한 보호책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이제 뭐 중개사들만 너무 과하게 수술 받은 거 아니냐 억울하다라고 이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시각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번 입장도 좀 다 나뉘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예, 말씀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